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시에는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의 웹스퀘어와의 연계에 대한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WRM에서는 스프링 프레임워크 4.3.30 버전을 사용하고 있는데, 어떻게 웹스퀘어와 연계되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본 교재에서 전체 프로세스의 흐름이 아래와 같은 이 그림을 집중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상 이 그림이 정말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부분의 한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웹스퀘어의 이 화면 소스와 그리고 서버 사이드 단에서 어떻게 연계되는지 이 구조를 정말 한눈에 나타낸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간략히 설명하게 되면은 화면 단, 클라이언트 단, 저희 웹스퀘어 5 소스는 아시다시피 화면 XML 쓸수 있죠. 이 부분에서 사용하는 이제 데이터들을, 화면에서 사용하는 이 데이터들을 서버에서 받을 수 있게끔 처리를 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알고 싶다시피 저희 웹스퀘어에서는요, 뭐 웹스퀘어뿐만 아니라 요즘 웹 프로젝트는 거의 대부분 화면 단에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들을 거의 제이슨 형태로 많이 가져가죠. 이러한 제이슨 유형이 지금 WRM에도 적용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이슨 유형이 서버로 전달될 때는 서버에서 받을 수 있는 맵 형태로 치환을 해서 전달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변환해주는 기능을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메시지 컨버터로 해주고 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 제이슨 구조를 맵 형태로 치환해서 서버에 던져주고, 그러한 치환 과정을 받아서 이 컨트롤러에서 받아서 처리를 한다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웹스퀘어 화면과 그리고 서버 사이드 단과의 연계가 되는 부분은 이 화면에서 불러주는 이 컨트롤러, 즉 서블릿이 되겠죠? 이 서블릿 부분, 이 부분과의 연계밖에는 없어요. 이 컨트롤러 이웃 단부터는 서비스 부르고 DAU 부르고 마이바티스를 통해 쿼리 호출해서 DB에다 반영한 끝. 이 부분들은요, 아시다시피 여기서부터는 서버 사이드의 영역이에요. 웹스퀘어 화면과 서비스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부분들은 일반적인 MVC 패턴으로 보시면 되는데, 우리 웹스퀘어에서는 서버 사이드 단에 이 서블릿 쪽, 이 컨트롤러를 담당하는 부분에다가 저희 쪽 데이터만 변환해서 잘 던져주면 적용이 되더라. 이 구조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조에 대한 설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아래쪽 문서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로그인 처리 조금 이따 할게요. 이 부분 안 하는 건 아니고 조금 이따가요. 그래서 언급해드린 이 제이슨 데이터를 컨버팅해주는 기능으로 웹스퀘어의 기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 메시지 컨버터는 아시다시피 스프링의 기능입니다. 이건 웹스퀘어의 기능은 아니에요. 꼭 메시지 컨버터를 써야 되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체적으로 그냥 알아서 변환만 해서 서블릿 쪽으로 잘 던져만 주면 돼요. 어떤 방법으로 구현하시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 쪽에서 해보니까 이 메시지 컨버터를 해보니 성능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와 같이 가이드 해드리는 부분이고요. 꼭 반드시 이거 써야 된다 이런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뭐 다른 것들 이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일부 프레임워크들 사용하는 부분에서 물론 뭐 스프링을 똑같이 쓸 수도 있지만, 스프링 기반으로 만드는 그러한 별도 프레임워크가 있을 경우 그 프레임워크에서 권장하는 형태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와 같은 형태에 잘 맞춰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어찌됐건 웹스퀘어 화면에서 이 서블릿 쪽으로 데이터만 잘 전달할 수 있으면은 저희는 통신 연계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HTTP를 통해서 뭐 통신을 하는 그런 구조로 작성을 하셔도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요거는 메시지 컨버터라는 건 하나의 예시라고 보시면 돼요. 단편적인 예시인데, 요게 적용하기가 좀 편하고 좀 성능도 잘 나고 해서 이 WRM에서는 포함을 시켜놨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지, 반드시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용한 방법 자체가 이제 이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해서 이 제이슨 형태를 서버에서 받을 수 있는 맵 형태로 치환을 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로 되어 있다. 이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이 부분이 소스상에서 어디서 적용되어 있는지 그 부분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서블릿 컨텍스트.xml이죠. 근데 사실은 이 서블릿 컨텍스트.xml도 뭘 먼저 통해서 불러주냐면요, 우리 스튜디오로 한번 가볼게요. 스튜디오 떼서
와스는 잠시 뭐 종료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제가 서버 쪽 부분들을 많이 볼 예정이라서 혹시라도 건드릴까봐 요거는 종료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맨 처음에 타는 부분은 사실은 웹점 XML이죠. 시스템에 접속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설정을 확인하는 부분 웹점 XML을 통해서 확인을 해주죠. 위쪽에 있는 부분들, 요런 부분들은요, 요 디스패처 서블릿이나 요런 부분들은 웹스퀘어 구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부분이에요. 요 부분. 요 서블릿 등록한 부분 있죠. 여기 부분은 그래서 디스패처 서블릿을 꼭 등록을 해줘야지만 웹스퀘어 엔진이 구동이 되거든요. 조금 필수적으로 웹스퀘어 구동에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스프링하고 설정되지 않아도, 별도 와스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점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거는요, 꼭 필요한 부분이고. 자, 아래쪽 내려보면서 이제 스프링과 관련된 설정들이 쭉 나와요. 쭉 나오는데 이 스프링에 대한 기본적인 이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의 로케이션의 위치가 여기에 지금 표현이 되고 있죠. 이 아래쪽을 통해서 지금 어디 있냐면은 웹 INF 밑에 스프링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xml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웹 INF 보이시죠? 이웹 INF 밑에 스프링이라는 폴더 보이시죠? 이 스프링 밑에 서블릿 컨텍스트.xml 여기에요. 그래서 우리 문서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도요,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사실 얘를 불러주는 게, 어디서 불러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웹.xml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쪽, 위쪽에서. 여기서 설정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고, 그래서 서블릿과 관련된 설정은 다이 서블릿 컨텍스트 쪽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첫 시간에 언급드렸듯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4점대 버전과 연계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기본 설정을 담아놓은 컨텍스트 파일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먼저 내려가 보게 되면요.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베이스 패키지가 선언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용하고 있는 이 WRM의 베이스 패키지 com.insave.wrm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바 리소스를 보시게 되면 이 src 부분을 보시게 되면 다 패키지명이 com.insave.wrm으로 시작하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기본 패키지가 여기로 설정되어 있는 점 기억하시면 되고, 이런 것들은 뭐 스프링에 대한 부분이죠? 뭐 익스큐어하고 꼭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부분이 이제 접근할 리소스에 대한 매핑 설정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은요, 마찬가지로 스프링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내가 지정한 경로가 아니면 다른 경로에서는 접근하지 마시오. 이렇게 매핑 설정을 해놓은 겁니다. 자, 우리 UI 부분을 한번 보실게요. 웹 컨텐츠 밑에 보면은 지금 뭐 WPack 요거는 기본 교육할 때 얘기하는 거니까 넘어가고, CM 폴더, UI 폴더, WebINF, WebSquare 이런 것들이 있죠. 있는 것들 중에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데는 웹 루트 밑에, CM 폴더 밑에, 그리고 UI 폴더 밑에, 그리고 뭐 파비콘, 그리고 웹스퀘어 리소스. 여기만 접근하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접근 안 하겠냐? 네, 안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약에요, 신규 파일을요, 하나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해보실 분은 해보세요.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얘를요, 왓스 실행해가지고 찾으려고 하면은 접근이 안 됩니다. 간단하게 한번 그냥 구성해 볼게요, 요거는. 화면이 뭐 떴는지 안 떴는지 정도는 뭐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요거는 안 해보셔도 돼요. 저만 해봐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빠르게 화면 간단한 화면 테스트하면 그려놓고. 이거. 저 마스를 지금 아까 꺼놨었다가 다시 실행을 하느라 그러는 거고요. 그리드까지만 적절히 그린 다음에 얘를 실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아직 와스가 기동 중이어가지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얘를 찾아볼게요. 찾으려고 하면은 로그인부터 하라고 나오고 접속이 제한될 겁니다. 이런 부분들. 자, 로그인 해볼게요. 안 나오죠? 안 들어가질 겁니다. 왜? 접속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접속 제한 걸려 있는 요 위치, CM 밑에, UI 밑에, 웹스퀘어 밑에, 여기 아니면 요쪽 바깥쪽에다 웹루트에다 이렇게 파일 만들어도 우리 WRM 시스템은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죠. 여기서 제한을 걸어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막 만들게 되면은 접근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스프링의 기능을 그냥 이용해봤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해보시는 분들 계세요. 웹루트 밑에 파일 하나 만들어서 읽으려 했더니 안 들어가져요.
그럴 수밖에 없죠. 여기 접근 제한이 걸려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함께 확인을 해주시고요. 제가 테스트성으로 만들었던 건 다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WPAG이라는 부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이 웹스퀘어의 XML들이 여기는 여러 가지 XML 화면들이 이제 SP5부터는 아시다시피 이와 같은 JS 형태로 변환이 되죠. 이 변환된 부분에 대해서도 접근이 되어야 되니까 여기에 적용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WPAG에 있는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접속이 돼야 되고, 바벨 같은 경우에는 바벨 설정을 걸으면은요, 우리 ES6 문법이 아닌 ES5 문법으로 변환해서 고쳐주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공통 개발자 과정에서 뭐 다뤄주는 내용이니까 그때 확인을 하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이렇게 포함되는 경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는 경로들 여기서 접근 제한을 한다. 이런 부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로그인 체크와 관련된 부분이 나오는데, 요거는요 기본적으로 아까 설명드린 제이슨 형태를 맵 형태로 바꿔주는 우리 메시지 컨버터 기능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설명을 할게요. 요기 부분은 잠깐 생략,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근데 안 하는 건 아니고 아래쪽부터 먼저 설명하고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이 매핑과 관련된 요소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문서에서 소개하고 있는 부분들. 여기 서블리 컨텍스트 부분에서 문서에서 이 매핑과 관련된 요소들이 여기서 지금 메시지 컨버터를 설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이실 겁니다. 이 메시지 컨버터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 보시게 되면 이 메시지 컨버터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이 메시지 컨버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빈들, 라이브러리들이 이 지금 잭슨이라는 라이브러리, 매핑 잭슨이라는 요 메시지 컨버터 라이브러리를 쓰고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요 부분들에 대해서 아래쪽에 메시지 컨버터에 대해서 우리 제이슨 유형을 맵 형태로 치환하고 있는 그 선언부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서의 여기 부분이 지금 소개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일부러 이 파란색 글씨로 이와 같이 설정을 해 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이 부분을 통해서 아까 설명해드린 이렇게 제이슨 형태를 맵 형태로 치환하는 이 기능, 맨 위에서 설명한 이 메시지 컨버터 기능을 쓸수 있는 거예요. 자, 보시다시피 이 코드 내용들을 확인을 하시면요, 웹스퀘어의 기능이 아니죠? 이거는 자바의 기능, 즉,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의 기능이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들, 전달하는 방법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방법들은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것들 중에 하나로 생각해 주세요. 꼭 메시지 컨버터 아니면 우리 연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 말고도 연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좀 가장 쉽고 빠르고 편리한 방법, 간략한 방법으로 저희가 소개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블리 컨텍스트 쪽에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 이 매핑에서 이제 잭슨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메시지 컨버터를 사용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러한 라이브러리들을 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있는 잭슨 라이브러리들이 필요해요. 요거 세 개가 필요한데, 요 부분들이 지금 기본적으로는 뭐 웹INF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이제 디렉토리 관리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요 웨이븐으로 돼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INF 밑에 라이브러리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없다 그랬죠? 왜 없어요? 얘는 웨이븐 프로젝트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웨이븐 구성은요, 보시다시피 form.xml에서 하고 있다, 라이브러리들을. 그래서 아까 언급해드린 디렉토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닫았나 보네요.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치한 경로, 여기를 보시게 되면은 아까 로컬 메이븐 여기 C 밑에 웹스퀘어 언더바 데브 언더바 팩 언더바 SP5 밑에 메이븐 있다 그랬죠? 레파지토리 여기서 로컬로 관리하고 있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이쪽에 지금 라이브러리들이 다 디폴트로 폴더체로 지금 들어가 있는 건데, 그러한 실제 위치들은요, 요 form.xml을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잭슨으로 만약에 찾아보면은, 여기 잭슨 라이브러리 쪽에 지금 여기 데이터 바인드와 관련된 부분들 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어노테이션과 관련된 부분들도 뭐 확인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요 그룹 아이디를 통해서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건데, 여기 그룹 아이디 보니까 컴으로 시작하죠? 컴 밑에 여기 패스트 XML에 여기 잭슨과 관련된 부분들, 이쪽에서 지금 문서에 언급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 폴더 들어가 있는 것들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요거 세 가지, 어노테이션, 코어, 데이터 바인드. 요런 부분들을 여기서 아까 요런 부분들에서 지금 WebINF 밑에 라이브러리 밑에 없어요. 얘는 로컬 메이븐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는 건데, 문서는 기본적인 설명을 넣느라 그렇게 한 거고요. 지금 여기 WRM에서는 메이븐 리파지토리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다 관리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뭐 버전에 맞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추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라이브러리 품.xml에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 부분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저런 라이브러리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버튼 부분들을 보실 수가 있고, 인터셉터는 조금 있다 한다 그랬었죠? 이거 조금 내려봐서. 그래서 데이터 형태가 이와 같은 제이슨 구조 자체를 지금 응답대인 웹의 제이슨 형태로 바꾸어서 서버와 통신하는 내용들을 지금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와 같이 적용을 해 놓으니까요. 이제 실제 코드에서 우리 웹스퀘어 화면에서 서버 쪽으로 전송하는 웹스퀘어 XML 화면과 그리고 컨트롤러 쪽에 요 자바 쪽 소스도 같이 한번 이번에는 비교하면서 볼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요 설정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가는데 실제 화면에서 어떻게 호출하냐 이거죠. 그래서 그 예시가 지금 나와 있어요. 자, 나와 있는 부분이 먼저 클라이언트 쪽에 웹스퀘어 5 쪽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이 서브 미션이라는 객체를 통해서 보통 저희가 통신을 하죠. 서브 미션에 그런 예시를 하나 써놨는데, 이 서브 미션에서 불러주는 URL 액션 자체가 여기 부분이 바로 이 어노테이션 매핑되어 있는 이 컨트롤러의 주소값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아래 같이 봐야 돼요. 서브 미션에서 호출을 할때이 어노테이션 매핑 걸려있는 이 부분을요. 여기는 이 부분이 되겠죠? 이 부분을 실제 웹스퀘어 화면에서 URL 액션으로 이렇게 불러주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 이 문서만 통해서 보지 말고 실제 적용 예시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시 툴로 돌아갑니다. 툴로 돌아가서 설정은 여기 있는 거 알겠는데, 그럼 실제 웹 화면에서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실 수 있으니까, 이 코드 관리 화면을 하나 열어서 설명드릴게요. 자, UI 밑에 BM 밑에 BM001, M01이라는 이 화면 열어서요. 딴 거는 보지 말고 아웃라인 뷰를 통해서 저는요, 헤드 탭에 있는 서브 미션을 볼 거예요. 여기. 여러 개 서브 미션이 있는데 이 서브 미션 중에 하나 열어서 그냥 볼게요. 물론 여기서 봐도 되지만 여기 서브 미션 탭에서 직접 보시려면 보셔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고자 하는 데서 그냥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하신 대로 보실 때 저는 이쪽이 편해서요.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있는 거 하나 해보도록 할게요. 더블 클릭을 해서 잘안 나오네요. 소스 탭으로 그냥 보도록 할게요. 여기 소스 탭 있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실제 열려있는 부분, 액션 URL 보이시죠? 여기 부분. 자, 지금 하나만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서브 미션의 액션 URL이 다 이와 같이 돼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이 부분이 컨트롤러 쪽에 어노테이션 매핑되어 있는 주소값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찾아가는 거냐? 찾는 방법 되게 간단합니다. 우리 자바 리소스 쪽에 보면은 우리 베이스로 패키지 사용하는 게 com.inswave.wrm이라고 그랬죠? 이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 불러주는 부분은 우리 서블릿이 컨트롤러의 역할. 요, 서 컨트롤러에서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처음에 호출할 때 common으로 시작하죠. 그러면은 보시다시피 common으로 시작하는 요 컨트롤러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래서 common 밑에 select common list라고 되어 있는데 요 부분 복사를 해서요. 커먼에 있는 커먼 컨트롤러 엽니다. 열어서 여기서 컨트롤 F 해가지고 찾아볼게요. 있나 없나. 자, 여기 보이시죠? 자, 이와 같이 리퀘스트 매핑, 어노테이션 매핑 걸려있는 거예요. 이쪽에. 요 주소값을 액션 URL 값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호출하는 그 주소값 여기 들어가 있죠? 이 서블릿 주소값을 여기에다 넣어준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들이 여기 지금 컨트롤러에 있는 이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쪽 부분에 보시게 되면, 그래서 이 액션 URL이 다 어디를 지칭하게 되어 있느냐. 아래쪽 자바 파일 중에 컨트롤러를 찾으면 돼요. 커먼으로 시작하면 커먼 컨트롤러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죠. 뭐 파일로 시작하면 파일 컨트롤러.
그리고 메인으로 시작하면 뭐 메인 컨트롤러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고 샘플에 해당하는 거는 샘플 컨트롤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여기. 자, 이런 식으로 컨트롤러 이름으로 쉽게 찾아줄 수 있게끔 파일 이름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명령어치를 그와 같이 잘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어디서 어떤 걸 부르는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어노테이션 배핑되어 있는 이 URL을 화면 단 클라이언트에서 URL 액션 부분으로 설정을 하게 되면요. 자, 여기서 지금 받아가지고 해당하는 데이터 처리를요. 지금 뭘로 갖고 있어요? 아까 위에서 살펴본 대로 제이슨을 맵 형태로 받아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죠. 이맵 형태의 정보를 그대로 갖고 옵니다. 갖고 와서 누구를 찾겠어요? 지금 서비스를 찾아주겠죠, 당연히. 얘를 조회를 해와야 되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바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 서비스 단부터는 웹스퀘어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맵을 가져온 이 웹으로 치환된 정보를 던져주는 거죠. 자, 던져주면서 지금 그 결과값을 받아오게끔 돼 있어요. 자, 이 부분 지금 어디 있냐면 아래쪽 보게 되면 서비스 쪽에서 이 서비스도 기본되어 있는 서비스 자체는요, 인터페이스고 이 서비스에 대한 실제 구현 부분은 인풀 부분에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요 DA를 통해서 실제 쿼리와 연결된 부분을 지금 매핑해주고 있고요. 이 매핑된 부분을 통해서 마이바티스 쿼리를 지금 실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도 한번 따라가 볼게요. 화면에서 제가 아까 컨트롤러까지밖에 안 봤었죠. 컨트롤러에서 이제 서비스를 이렇게 불러주는 부분들이 보일 겁니다. 아래쪽도 다 마찬가지예요. 컨트롤러 단에서 서비스를 호출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 호출하는 부분을 지금 설명을 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그냥 서비스 자체는요. 얘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여기는 그냥 인터페이스예요. 선언만 되어 있고 실제 구현체는 서비스 인풀 쪽에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서비스 인풀 쪽에서 실제 내가 호출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찾으면요. 이쪽 보시다시피 DAU 쪽을 지금 연결해주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은 다 웹스퀘어와는 무관한 스프링의 설정이죠. 지금부터는 다. 서비스 이후 단부터는 뭐 관여하는 게 없어요. 계속 강조드리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따라가 보시게 되면, 이 마찬가지로 커먼 DAO 쪽에 이 부분, 선언된 부분을 찾아가면, 아이고. 자, 이쪽 부분에서 연결한 지금 마이바티스 쿼리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요 지금 셀렉트 커먼 그룹이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요 부분 역시 커먼의 매퍼로 DAO 쪽에 보시게 되면은 얘가 사용하는 여기 부분들에 대해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매핑되어 있는 부분들이 요 커먼 언더바 매핑 쪽에서 지금 다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실제 내가 참조하고 있는 DAO 경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이름으로 만약에 얘를 예를 들면은 같은 아이디로 이와 같이 매핑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같은 아이디가 들어와서 여기에 해당하는 쿼리문을 실행을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마 익숙한 패턴이실 거예요. 기본적인 MVC 패턴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컨트롤을 통해서 서비스 인풀을 통해서 DAO 부르고, 마이바티스 쿼리 실행해서 DB에 반영하고, 그 결과 값을 조회인 경우에는 받아오고, 인서트인 경우에는 데이터를 직접 추가하고, 업데이트할 때는 데이터를 변경하고, 딜리트할 때는 데이터를 삭제하는 그런 로직들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불러주는 부분은 이 화면과 컨트롤러 단의 연계만이 지금 실질적으로 데이터 주고받고 있는 부분이고, 이 컨트롤러 이웃 단 부분부터는 자바의 영역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통해서 지금 이 부분들이 설명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같은 아이디로 다 매핑되어서 실행되고 있는 구조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은 기본적인 로직을 구성을 할때 사실은 웹스퀘어와 스프링과의 연기는 여기가 끝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스프링의 부가적인 기능들을 더욱더 추가를 해서 이 프로젝트에 쓸 법한 기능들을 몇 가지 좀 넣어본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아까 제가 스킵하고 넘어갔었던 것들 중에 뭐가 있냐면 이 인터셉터 부분이에요. 이 인터셉터 부분이 사실은 로그인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쪽 부분을 통해서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가를 몇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서비스 호출하는 부분들은 좀 이제 닫고, 다시 서블릭 컨텍스트로 와가지고요. 제가 아까 스킵한 부분에서 여기 인터셉터 부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터셉터 기능도요, 역시 이제 스프링의 기능이에요. 웹스퀘어 기능은 아니에요. 내 시스템에서 실제 인터셉터 기능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기 때문에 저희 WRM에도 같이 한번 적용을 해봤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인터셉터가 적용된 부분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적용되어 있는지.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컴의 인스웨이브의 WRM의 인터셉터. 여기 패키지예요. 따라가 볼게요, 제가. 컴의 인스웨이브의 WRM에 쭉 보니까 인터셉터라는 패키지가 보이죠. 자, 이쪽에 있는 클래스는 등록된 게 세션 체크하는 클래스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자, 얘를 열어보는데, 자, 우선은 먼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이 인터셉터 기능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얘는 웹스퀘어의 기능이 아니라 스프링의 기능으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서버의 기능인데 얘는요 하는 역할이 모든 통신에 대해서요 가로채기를 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저보다 여러분들이 뭐 스프링은 더 잘하실 거예요. 저는 UI를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서버 설정은 여러분들보다 못할 수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 인터셉터 같은 경우에는 모든 트랜잭션에 있어서 얘가 먼저 수행을 해가지고 트랜잭션을 가로채가지고 선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선처리를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희 WRM에서는 이 인터셉터 기능을 뭘로 이용을 했냐면 세션 체크를 하는 용도로 사용을 한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비정상적인 경로로 화면을 접속을 했어요. 우리 로그인하고 접속을 해야 되는데 로그인을 안 하고 그냥 특정 화면에만 접속을 해가지고 이 데이터를 막 볼라 그래요. 자, 그랬을 때에는요,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줘야 되겠죠, 당연히. 이거 정상적인 경로가 아닌데, 정상적인 루트가 아닌데, 자,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 모든 트랜잭션마다 얘가 돌아주는 겁니다. 그이 풀이 핸들이라는 게 도는 거예요. 트랜잭션 체크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세션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판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회를 눌렀는데 얘는 정상적인 접근이 아니에요. 그러면 세션 정보가 없겠죠. 이 세션 정보가 없으면은 로그인 하세요 하고 다 종료시켜버리고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트 처리를 시켜주는 거 있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처리시켜주는 거고 정상적으로 접속을 하면 얘는 더 이상 건드리지 않고 URL 그대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잘 조회를 할수 있도록. 그와 같이 처리를 해주는 게 지금 이 세션 체크 인터셉터로 구현을 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바의 영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건데요. 다만 얘를, 추가적으로 설정을 할때한 가지 설정하는 게이 로그인 되지 않는 상태에서도 접근을 허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요 부분들은 뭐냐? 화면 리소스가 아니에요, 요거는. 화면에 대한 거는 맞기는 맞는데 얘 자체는 이제 우리가 조회하는 화면, 저장하는 화면,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CSS나, 기본적으로 필요한 폰트체나, 뭐, 기본적으로 필요한 뭐 껍데기 화면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굳이 로그인 되지 않아도 허용을 해줘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는 예외 처리를 이와 같이 해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예외 처리를 해주는 부분들도 이 인터셉터 설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뭐, 오후에 다국어 처리할 때 배우겠지만, 요 메시지 부분은 뭐 다국어와 관련된 그런 파일들인데, 요런 것들은 뭐 허용이 뭐 해도 사실은 화면을 못 보기 때문에 뭐 쓸데가 없겠죠. 자, 그래서 예외적인 처리를 해줄 때, 이와 같이 익스클루드 매핑을 해줘서 예외 처리도 해줄 수 있고, 이 웹스퀘어 엔진 리소스 같은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인터셉터에서 먼저 걸려버리면 웹스퀘어 엔진이 로드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예외 처리를 좀 해준 겁니다. 자, 그러한 처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인터셉터 부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구현된 소스들을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문서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션 체크 인터셉터는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웹스퀘어를 안 쓰더라도 상당히 많은 시스템에서 쓰더라고요. 물론 스프링의 기능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스프링의 기능으로 뭐 자바 쪽에서 사용을 하는데, 스프링 아니더라도 다른 프레임워크에서도 뭐 이런 기능들이 다 비슷하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URL에 있어서 보안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강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트랜잭션에 대해서 그런 보안적인 요소를 적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부분이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인지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매핑하는 부분에 대한 인터셉터 설정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얘가 기본이 되어야요. 여기 보이시는 요 위쪽에 로그인 처리 부분이 사실은 되는 거예요. 인터셉터를 통해서 지금 요청받은 URL이 세션 유부를 여기서 확인을 한다. 아까 수스를 통해서 확인을 해봤죠?
세션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저장하고 없으면은 어디로 보내줘야 하냐는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만약에 세션이 있다 그러면 있는 접속 URL 페이지로 보내줘서 다시금 한번더이 이니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요. 이 이니 컨트롤러 부분이 이제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URL 줄여주는 기능과 관련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이니 컨트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개별적으로 체크를 해서 각각에 대한 권한이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시켜줘서 적용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이니 컨트롤러라는 부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니 컨트롤러를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웹스퀘어에 보시게 되면 여기 아까 컨트롤러 봤던 부분 중에서 이 메인 컨테이너, 이니 컨트롤러 이런 부분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이니 컨트롤러를 지금부터는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URL 처리와 관련이 되어 있어요. 사실 이러한 로직을 처리하기 위해서 같이 맞물리는 부분이 몇 번이냐면 6번이에요, 6번. 서버다구 거는 오후에 할 예정입니다. 자, 쭉 내려서 문서의 6번으로 가봅니다. 자, 이 권장사용법 URL 숨기기 내용이 나오시죠? 자, 이 부분에서 지금 이 이니 컨트롤러 부분에 대한 설명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자, 우선 먼저요. 웹페이지에 접근을 할때 제가 어떻게 접근했죠? 로컬호스트에 8080까지만 입력을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뭐 변경한 거 없으니까 그냥 나가서 조회하면 이렇게 화면이 떠요. 근데 사실 웹스퀘어의 화면은 아시다시피 기본 URL이 이래요. W2 엑스패스 누쿠 그 다음에 실제 화면 정보 이렇게 넣어줘야 돼요.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생략이 되어 있어요. 왜 생략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처리를 하면 아까 같은 그런 로직들을 적용할 수 있는데, 자, 우선은요, 지금 이와 같이 웹 화면에서 이렇게 접속을 하게 되면 사실 끝에 슬러시가 여기 하나 빠진 거예요. 이 슬러시가 하나 빠졌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부분에서 슬러시로 들어오는 부분을 먼저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액션이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슬러시로 들어오는 액션에 대해서 정의한 부분이 바로 init 컨트롤러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리 소스를 한번 다시 볼게요. 이 소스를 봐서 이 init 컨트롤러 부분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슬러시로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기본적인 루트 URL 처리가 지금 설명이 나와오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할 때요. 지금 루트로 들어왔다 그랬을 때는 뭐부터 확인하냐면 여기서 아까 화면에 있는 거대로 여기 왔다 저기 왔다 해서 조금 정신없긴 한데 자, 2.2번에 로그인 체크하는 부분에서 인터셉터를 통해서 한번 세션 확인하고 그다음 이니 컨트롤러 들어와서 한번더 세션 확인하는 부분이 보이시죠? 자, 이 부분이 여기입니다. 이쪽에서 로그인 서비스를 한번 태워요. 태워서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야. 그래서 이쪽 부분도 선언된 부분들을 확인해서 보시게 되면 역시 로그인 서비스를 태우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로그인에서 이제 세션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기서 확인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로직들을 먼저 탄 다음에 얘가 만약에 로그인을 했으면은 웹스퀘어에 웹스퀘어로 보내주는데 만약에 로그인을 안 했다 그러면은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줄 수 있게 여기서 설정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로직에 대한 부분들이 요 이니 컨트롤러에서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쭉 내려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쭉 내려와서 이 설정 여기 보게 되면은 그래서 이 루트로 들어왔을 때 이니 컨트롤러에서 이 무브 페이지에 담아서 이동하는 부분들을 쭉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 유틸이 있고 웹스퀘어 컨피그가 있고 스프링 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디서 확인되는지 아래쪽 소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이니 컨트롤러를 통해서 루트로 들어왔을 때 처리를 물어보죠. 그래서 얘가 페이지를 움직일 건데 로그인이 돼 있냐 안돼 있냐 그걸 먼저 묻는 거예요. 돼 있으면 로그인이 되었으니까 해당하는 페이지로 보내주는 거고 안돼 있으면은 얘를 로그인 페이지로 다시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로그인 페이지에 대한 처리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돼요.
이 로그인 페이지 처리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 자, 이쪽에서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서 이동했을 때 얘가 로그인이 있느냐 없느냐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로그인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요? 로그인 페이지로 가야 돼요. 이 로그인 페이지는 어디에 정의되어 있냐면 요 페이지 URL util.get 로그인 페이지라는 데서 정의가 되어 있대요. 자, 얘 한번 가봅니다. util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다 util 쪽에 있을 거예요. 여기 com에 inscape에 WRM에 util이요. 이쪽에 보면 페이지 util URL 이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이쪽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get 여기 아까 불러오고자 하는 부분이 로그인 페이지였죠. 자, 로그인 페이지 어디 있는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은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를 여기서 직접 정보를 넣어주고 있네요. 얘는 근데 뭔가 변수에 담아서 관리를 하네요. 어디서 관리를 하는지 보게 되면 이 로그인 페이지 부분이 이 선언된 부분 여기서 선언돼서 어디서 넣어주냐면 여기 W5XML에 로그인해서 지금 페이지 정보를 넣어주고 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시스템 변수로 등록돼 있으면 어딘가에서 등록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등록된 부분들은 죄다 프로퍼티 쪽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우리 WRM에서는 그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져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해당하는 컨피그 파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컨피그 파일은요. 아까 전에 첫 시간에 시작할 때 제가 여기 컨피그에서 DB 프로퍼티는 확인했었죠? 지금 이용하는 건 웹스퀘어 컨피그예요. 이 웹스퀘어 컨피그를 보시게 되면 여기 페이지 URL 유틸을 사용하는 이 변수 W5XML 로그인 있죠? 이 부분 여기 보이시죠? 화면에 여기 어디 있다? CM 밑에 메인 밑에 로그인.xml 여기로 보내주세요 하고 정보를 여기서 넣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 메인 밑에 여기 로그인.xml 보이시죠? 이 화면 정보를 넣어주는 거고 만약에 이 로그인 서비스에서 만약에 로그인 서비스가 만약에 세션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동할 페이지가 만약에 없다. 없을 경우에는 인덱스 메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인덱스 페이지도 정의가 되어 있죠. 인덱스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탭일 경우에는 탭 인덱스, 윈도우일 때는 윈도우 인덱스, W일 때는 WFM 인덱스 있는데 요게 뭐냐 하면 아까 보셨는데 우리 세팅에 보면은 요거 있었죠? 탭 뷰를 보냐, 멀티 뷰를 보냐, 싱글 뷰를 보냐. 요거 관리해주는 부분이에요. 요거 영역에 따라서 지금 만약에 탭일 때는 탭 인덱스로 가는 거죠. 요 페이지 URL 유치해서 탭 인덱스는 여기서 이 프로퍼티에서 main.tab에 들어가 있는 거죠.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윈도우는 윈도우 컨테이너. 여기도 위치 볼까요? 여기 메인에 보면 요탭 컨트롤, W 프레임, 그다음 윈도우 컨테이너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소스 직접 찾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성된 소스들을 여기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프로퍼티의 정보를 궁극적으로는 읽어드려서 페이지 URL 유틸에서 넣어주고 그 넣어준 값을 로그인 서비스를 각각에 맞게끔 페이지 정보를 리턴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문서에서 설명한 부분이 요 그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니 컨트롤러에서 판단을 하되 요 페이지 정보 내가 이동할 거는 이 페이지 URL, 페이지 util 부분에서 이제 요 컨피그의 내용을 참조해서 내가 어디로 이동할지 로그인이 안 됐으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만약에 로그인이 됐는데 이동할 페이지가 없다. 그랬을 때는, 기본적인 인덱스 페이지로 그냥 이동을 해줘야 되고, 아니면 나는 이동할 페이지도 있습니다 하면 그 정보를 담아서 리턴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정보들을 담아가지고 무브 페이지에 담아주는 거죠. 이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있다면 요 정보를 담아줘서요. 다시 누구한테 되돌려주느냐 하면은, 이니 컨트롤러에 있는 여기. 요 모델에다가 다시 되돌려 주는 거죠. 요 무브 페이지에다가. 여기다 다시 넣어 주는 거예요. 넣어 줘서 누구한테 리턴하냐? 웹스퀘어 컨피그에다가. 웹스퀘어에다가. 이렇게 넣어 주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웹스퀘어? 여기는 어디가 있죠? 자, 이거는 요 리턴 되는 부분이 어딘지 보시려면 지금 이번 시간 처음 시작했던 이 서블리 컨텍스트의 설정을 마찬가지로 좀 보셔야 돼요. 자, 봐주실 때 여기 뷰 리졸버 부분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여기 아래쪽 내려보게 되면요. 한 64번째 라인에 보면은
뷰 리졸브와 관련된 부분을 보실 수 있어요. 이쪽이 리턴 시켜주는 주체니까. 이쪽 부분에 보면은 위치가 어디 있냐? 웹 INF 밑에 뷰 밑에. 여기 보면은 웹 INF 밑에 뷰라는 폴더 보이시죠? 여기 밑에 기본적으로 여기 디렉토리에서 찾는다. 그리고 확장자는 JSP다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를 확인하기 위해서 다시금 요 이니 컨트롤러에서 번거번거 보니까 웹스퀘어에 웹스퀘어다라고 돼 있는데 끝에 있는 이 웹스퀘어는요 파일 이름이고 앞에는 디렉토리라고 보면 돼요. 그리고 기본 경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INF의 뷰 폴더다. 그래서 웹INF의 뷰 폴더 가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를 세부적으로 더 찾냐면은 이니 컨트롤러를 보니까 웹스퀘어 폴더를 하나 더 찾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게 폴더. 뒤에는 파일명인데 지금 뭐가 생략되어 있냐면은 여기 서픽스가 JSP로 되어 있는 거는 JSP가 생략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웹스퀘어에 웹스퀘어로 리턴하세요라고 하면 뷰 밑에 웹스퀘어에 웹스퀘어.jsp로 리턴해달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실제 URL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브 페이지를 여기서 던져줬잖아요. 요거 요 무브 페이지 던진 것을 이 웹스퀘어.jsp에서 무브 페이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동할 페이지를 여기서 정보 담아가지고 이동시켜주고 있는 로직을 여기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웹스퀘어의 이 WRM에서 구성된 정보들은요, 모든 이 화면 XML 페이지가 다이 웹스퀘어.jsp를 통해서 설정돼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페이지에 어떤 전역 변수 같은 걸 돌려면 여기서 두시면 사실은 상관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 뭐 세션 정보를 여기다 올려놓다든가 기타 등등 전역적으로 필요한 정보가 있다면 여기다 넣어놓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모든 페이지에 쓸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전역으로 사용하는 게이 무브 페이지 정보죠. 내가 이동해야 될 정보. 그래서 그 정보를 담아가지고 실제 화면으로 이동을 시켜주는데 우리 웹스퀘어 엔진을 먼저 로드 시키고 여기 WQ가 웹스퀘어 엔진 로드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로드된 엔진을 실행하는 부분들은요. 여기 보면은 우리 웹스퀘어 리소스가 웹루트 밑에 있습니다. 웹INF 밑에 말고 여기 웹스퀘어 밑에 보면 이 app.js가 보이실 거예요. 이 app.js를 통해서 웹스퀘어 엔진을 스타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해서 실행시켜주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웹스퀘어.jsp를 통해서 기본적인 화면 정보를 받고 웹스퀘어 엔진을 로드시키고 그리고 나서 그 안에 app.js를 통해서 지금 웹스퀘어 화면, 웹스퀘어를 웹브라우저에서 부동시켜주고 있는 로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그리고 전체적으로 웹스퀘어 엔진이 로드되고 나서 무언가 적용해줘야 되는 부분 여기서는 지금 뭐 다국어 언어 세팅이 되어 있는데 자, 적용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 다음에 이와 같이 적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더라. 이런 로직들을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설명이 문서를 통해서 지금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봐야 될 파일들이 좀 여러 개 있었죠. 근데 기본은요, 이 이니 컨트롤러에서 결국에는 세션 유무를 판단해서 내가 이동할 페이지의 정보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그 정보들을 불러오는 부분은 util 쪽에서 정보를 받아오고, 받아온 부분을 통해서 결국에는 누구로 호출시키느냐, WebSquare.jsp로 호출시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들을 쭉 받아와가지고요, 이 컨피그 정보 읽어서 지금 이 프로퍼티에 있는 이 화면 XML의 실제 경로들을 여기서 잡아떼어내서 받아놓는 거죠. 받아와서 그 정보들을 JSP를 통해서 호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을 시켜가지고 app.js를 통해서 웹스퀘어를 구동시켰다. 이 로직까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로직이 들어갔기 때문에 만약에 적용하지 않으면 이와 같이 길게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다 URL을. 여기 있죠? 자, 요것만 치는 게 아니라, 원래는요, 아마 이런 설정들이 안돼 있으면 이렇게 길게 넣어야 되는데, 지금 뭐 설정을 해놨으니까 다시 바뀌죠? 자, 바뀌는데, 자, 이와 같이 길게 입력을 해서 쓰는 것보다, 이렇게 짧게 쓰는 게 훨씬 좋겠죠. 그리고 이렇게 길게 쓰게 되면 페이지 주소가 다 노출이 되잖아요. 이거는 보안상에도 되게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와 같이 URL을 줄이는 패턴을 권장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RM에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이유는 보안적인 요소도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URL이 다 노출되는 것보다 숨겨주는 기능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겠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사용하기 훨씬 편리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을 하셨을 때, 이와 같이 권장하는 URL 숨김 처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적용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용한 방법들은 저희는 이러한 권장사항법을 지금 설명을 드렸어요.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다른 부분들, 이런 이니 컨트롤러나 뭐 페이지 유틸이나 요 컨피그나 이런 정보를 얻어오는 부분들에 대한 구현 부분들을 뭐 별도로 다르게 하신다, 뭐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URL 숨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잘 적용이 되면 상관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실 때 이거랑 꼭 똑같이 해야 된다 그런 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이 WRM에서는 예시를 들어드리는 거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번 시간을 통해서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화면 웹스퀘어 XML 화면과 연계되는 예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한 권장에서 이 URL을 숨겨주는 기능에 대해서 부가적인 설명을 드려봤고요. 자, 이제 오후 시간부터는 이제 WRM에서 사용하는 예제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예제, 그리고 꼭 알아두었으면 편리한 예제 같은 그러한 예제들 기능 위주로 설명을 계속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전은 여기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후에는 1시 10분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시 10분까지 점심시간 드시고 1시 10분에 오후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에 뵙겠습니다.